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야당의 곽상도 의원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문준용 씨가 지난 8일만 하더라도 곽상도 나빠요를 했었습니다. 무분별한 권한 남용으로 사람들을 해치고 있다. 곽상도 나빠요. 문준용 씨는 제가 출강 중인 건국대 이사장을 국감에 불러냈다고 한다. 제 강의 평가를 달라고 했다는데 시간 강사 시킨 게 특혜 아니냐라는 소리다라고 문준용 씨가 곽상도 의원에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곽상도 의원이 즉각 반박했습니다. 다음 날 건국대 이사장은 내가 아니라 저 민주당 의원이 부른 거다. 왜 나한테 그러냐. 대통령 아들이라고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야당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지 말았으면 한다. 라고 감정 섞인 반응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자, 알고 봤더니 민주당의 김천민 국회의원 등이 건국대 사모펀드 투자 손실 의혹 등을 묻기 위해서 증인 신청을 한 건데, 자, 문준용 씨,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내가 저기서 출강을 한다고 곽상도 의원이 부른 것 아니냐라고 단단히 오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자, 문준용 씨가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 미안하다. 앞으로도 우리 페어플레이 합시다. 라고 한 건데, 야당에서는 사과를 할 거면 똑바로 해야지 페어플레이 하자라는 말은 뭐냐라며 또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지금 대통령 아들과 야당 국회의원 사이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일단은 문준용 씨가 이번 건은 잘못한 게 맞습니까? 여기서 가장 실수한 분은 중간에서 전달해준 사람이죠. 누군가 문준용 씨에게? 오류된 정보를 건국대 이사장이 나오는데 너와 관련돼서 곽상도 의원이 불렀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일단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뭐 언론사도 아니기 때문에 팩트체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던 문준용 그렇죠? 씨가 SNS를 통해서 이렇다더라, 이거 너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자기 방어를 했는데 그게 오류였고 팩트가 달랐던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거 왜 허위사실로 이렇게 특정 국회의원을 지적을 하느냐 이런 것인데요. 문준용 씨도 대통령의 아들이긴 하지만 또 국민으로서 이런 많은 권한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게 여기서 나타난 것이고, 본인이 정보 오류가 있었다라는 것을 자각해서 직접적으로 사과를 했으니까 지금 야권 일각에서는 문준용 씨가 무슨 정치인이냐 이렇게 하면서 좀 비판하는 측면이 있는데, 나에 대해서 너무 여러 차례 언론 제보에 시달리다 보면 그게 좀 과민 반응 나올 때 있을 수 있거든요. 방어적인 어떤 인간의 본능인데, 그런 차원에서 이번 건은 팩트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악의적이다 보다는 실수에 가깝기 때문에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간에 박정아 대변인, 문준용 씨와 곽상도 의원 사이에 서로가 서로에게 좀 악연이 좀 쌓였던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더군요. 매번 곽상도 의원이 특히나 이전 그 문재인 대통령 자녀분들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많이 그 폭로를 하고 의혹 제기를 많이 해서 굉장히 감정이 많이 쌓여 있던 차에 이런 일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글쎄 곽상도 의원은 어쨌든 유권자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권한을 위임받고 있는 국회의원 신분이고, 문준영 씨는 아버지가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의 그냥 가족일 뿐이에요. 조심스럽게 뭐 청와대에 있는 모든 비서관들, 행정관들이 청와대 비서기 때문에 입이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있고 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문정식 씨가 억울한 면이 있더라도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 예. 참아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예. 너무 많이 그 피해의식 같은 게 있어서 너무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 거, 정쟁의 한가운데 자꾸 들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저는 조금 있고요. 특히나 페어플레이 하자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곽상도 의원은 유권자로부터 선출을 받은 국회의원이고 현실 정치를 하고 있는 분이고, 문준혁 씨는 그저 대통령의 아들일 뿐인데 페어플레이가 무슨 의미인지, 어떤 의미인지,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저는 글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박정아 대변인이 모른다고 하니까, 아실 분이 모른다고 하니까, 자, 베테랑 두 분께서는, 국회 출입 베테랑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페어플레이 하자. 저는 뭐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없었다. 뭐 예컨대, 나한테 사실이 아닌 거 이런 거로 공격하지 마. 난 사과했잖아. 그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쿨하게 넘어가자. 뭐 이렇게. 근데 그걸 이제 뭐 야당 의원이 받아들일 때는, 아니, 이게 뭐 대통령 아들이면 아들이지. 뭐 예. 그런 거냐라고. 하겠지만은 문준용 씨의 마음은 저건 대통령 아들로서가 아니라 자기가 그간에 이제 공격을 당하고 검증을 당한 사람으로 볼 때 앞으로 나한테는 근거 없는 건 하지 마. 나도 조심할게. 그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곽상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을지 살펴보시죠. 직접 사과가 없다라고 문제 삼은 겁니다. 자, 당사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 아들이 허위 사실 공표 명예훼 손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민정수석실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밝히시기 바란다. 그러니까 문준영 씨도 곽상도 의원에게 뭔가 감정이 남아있는 것 같고 곽상도 의원도 지금 문준영 씨에게 뭔가 좀 감정이 좋지 않은 것 같은 게 자, 민정수석실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밝히시기 바란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지민 기자. 그러니까요. 사실 뭐 문제제기를 해왔던 게 어떻게 보면 SNS이기 때문에 문준영 씨 입장에서는 SNS를 통해서 사과했다. 근데 이제 곽상도 의원 입장에서 그것이 직접 사과가 아니다. 자신한테 직접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이제 본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저는 이 사안에서 그러니까 앞서 어떤 여러 악연들을 차치하고 이번 사안에서는 양쪽 다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물론 가장 큰 오류는 이제 문준영 씨가 마치 이제 본인이 강의를 출강을 하고 있는 건국대 이사장을 곽상도 의원이 부른 것처럼 착각한 건 굉장히 큰 실수죠. 근데 사실 그 자리에서 곽상도 의원이 건국대 이사장한테 이제 직접 요청을 합니다. 문준영 씨의 강의 평가를 요청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강사들이 강의 평가, 그러니까 원래 지난해까지 강의가 두 개 강의만 했던 문준영 씨가 강의가 4개로 늘어났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빠 찬스 아니냐, 특혜 아니냐라는 이제 취지의 얘기를 한 건데, 그리고 그런 취지의 얘기를 SNS에 올린 건데, 알고 봤더니 강사법 이후에 강사들이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이 됐죠.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강사들에게 오히려 강의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양쪽 다 뭐 약간 오류가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 문제만 봤을 때 뭐 문준영 씨가 페어플레이란 말은 어떻게 보면 사과 다음에 붙일 말은 아니죠. 사과하고 나서 내가 미안해, 페어플레이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없죠. 사과는 사과로 끝냈어야 되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정을 붙이면서 다시 한번 곽상도 의원의 마음을 더 이렇게 좀 심란하게 만든 게 아닌가 싶은데, 예. 저는 뭐 어쨌든 SNS 사과한 거라면 결국 SNS를 통해서 사과를 받아주는 것도 뭐 곽상도 의원의 뭐 풍모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